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임 사무총장께서 한국일보와 이름 인터뷰에서 사전투표 제도는 편리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79학번인데 야,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들 호흡을 하는데 사전투표 제도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서울법대 출신치고 뭘 좀 반듯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네요.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불호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사전투표가 훌륭한 제도다.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 이야기를 보고 훌륭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제도면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가 끝나고 3년 한 5개월이 여러분들 돼가는 시점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사전투표 조작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경찰서에 몰려가고 그러겠습니까? 댓글마다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행한 한국일보 기사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는 비교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신 분들이 많이 보는데 그 하단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김용빈 사무총장이 하니까 이 양반도 정말 맛이 가버렸구나, 그런 이야기가 밑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만 모아가지고. 예. 하도 여러분들 언론들이 왜곡을 하기 때문에 진짜 여론은 그렇게 특정 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공대일리 신문에서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연수월에 2020년 4.15 총선 당시의 개표장 모습입니다. 투표자들이 투표함에 기표 도장을 찍은 다음에 두세 번 접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 개표장에 등장한 대부분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접힌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투표지는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투었던 재검표장, 2021년도 6월 28일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투표함 속에 보관됐던 투표지 상태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뭐 여러분이 딱 보시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투표지 같고 이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새로 빳빳한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개수에 맞춰가지고 50장 100장 단위로 그렇게 마구 투입했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수월 4.15 총선 인천 연수월의 개표장 모습과 2021년 재검표장 모습입니다.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라 일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선거 부정 문제를 듣는데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은폐하거나 협조하거나 방임하거나 무관심하라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이 이야기는 그냥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결코 이런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거 부정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은 거의 영원히 선거 부정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김용민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서울법대 7구학번 윤석열의 동기. 선거가 정확성이 높아야지 편의성이 높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들은 당신 자식들이 없나? 당신 자식들이 노예처럼 남이 뽑아주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기 이렇게도 어려운가? 내가 당신하고 같은 7구 학번인데 도무지 당신들 어떻게 이러고도 인간의 얼굴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동감내기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뭐 사전투표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라고 하는 신임 사무총장을 뒀으니까 앞으로 선관위가 여러분들 큰 얼굴마담은 대법관인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모시고 작은 얼굴마담은 전 사법연수원장인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을 모시고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습니까? 불법 비리를 다 저지르더라도 다 막아줄 수 있는 앞에는 대법관, 뒤에는 뭐죠? 예, 법관 중에 최고에 속하는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세 만세 만만세, 선관위 만만세, 조작 조작 만만세, 선거 조작 만만세 이렇게 하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연수원 개표장이지 않습니까? 다 구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재검표장 2021년 6월 28일 재검표장 이게 뭡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투표소에 있었던 표가 아니고 이게 개표소에 있었던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함의 하중이 뭐 28km 정도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들이 다 여러분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구겨졌겠죠. 1년 3개월간 투표함 속에 있었는지. 사진 설명 왼쪽. 2020년도 4.15 총선 인천연수원 개표장 모습입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이 개표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른쪽 2021년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재검표장 모습. 1년 3개월간 상당한 하중을 받은 상태로 투표함 속에 있었던 투표지로 보기 힘듭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이 떨어지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를 위조 제조해서 이것을 투표함에 투입한 이후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50장 100장 등 투표지 다발치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진 속의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앱손 프린트로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현장에 출력되어 투표자에게 한 장 한 장 교부되어야 될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인쇄소에서 제도되지 않아야 됩니다. 전산 조작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갈아치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접히지 않은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는 위조 투표지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한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게 없습니다. 저는 뭐 기자 출신처럼 뭡니까? 좀 이렇게 정치적 수사를 섞어가지고 뻥하거나 이렇게는 못하죠. 사람은 근본이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사진을 좀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더 확대해가 보시면 더 뚜렷하게 보이시죠? 이건 조작한 겁니다. 지역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원장, 선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하니까 인쇄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를 다 인쇄소에서 만드니까 이게 다 위조투표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물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4.15 총선 당시에 당일 투표일 날 저녁에 개표 현장인 겁니다. 이 사진 이전에 또 몇 장을 보내는 것을 저 이중구 씨가 만들었네요. 이거는 4.15 총선 당시의 종로 개표장입니다. 여러분 투표지를 다 접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48.5cm가 이렇게 여러분들 구겨지는 겁니다. 여기 다 구겨졌잖아요. 이게 진짜 투표지들이거든요. 인천 연수구를 1년 3개월 만에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완전히 뭐죠? 예, 한국은행이 갓 여러분들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신권 다발인 겁니다. 접힌 흔적이 없는 것. 이게 또 4.15 총선의 종로구 개표장 현장입니다. 다 여러분들 이게 예, 진짜 투표지가 예, 다 몇 번씩 다 이렇게 다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장에 예, 가짜 투표지들인 거예요. 빳빳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과 글로서 이렇게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선거 사기가 대한민국을 덮은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고 검찰총장도 침묵하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다 침묵하고 주범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다 뭐 역시 침범하고 선관위는 오리발 내밀고 대법관들은 선관위의 불법 비리를 덮기 위해서 목숨 걸고 활동하고 언론들은 다 여러분들 뭐죠 기사 한 줄 안 내주고 대한민국 그 많은 직능단체들은 다 이런 입을 다물고 이 업보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르겠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겁이 안 납니까?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참 낙관적이고 강심장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거로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부정선거가 밝혀질 가능성은 특별한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왜? 윤 대통령 자신이 뭐죠? 입을 다물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 자신이 입을 다물기 때문에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신임 대통령이 이름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이름 치러진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이름도 조작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름들 취임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면 서서히 퍼른 상태인데 어떻게 얼마나 물로 봤으면 핫바지로 봤으면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도 필요한 지역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과 울산 교육감 선거를 콕 찍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다 만들겠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우습게 보는 겁니다. 좌익들은 악착같죠. 우익들은 물렁물렁한 겁니다. 그래 당하는 겁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해방정국에 좌우익 연립정권을 세웠으면 단독정부가 등장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좌익 연립정권을 세우게 되면 당연히 좌익들이 다 이기죠. 그 사람들은 악착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뭐 이 정도 하고 아무튼 4.15 총선 오늘 인천 연수를 다뤘지만 4.15 총선을 다룬 책이 이 도둑놈들 네 번째 책입니다. 제목 참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의 도둑놈들이 그냥 막 수도 없이 여러분들 우글거리는 겁니다. 이 도둑놈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안,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도둑질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 도둑놈들 5권입니다. 지방선거. 상반기에 나왔던 도둑놈들 시리즈 5권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